안녕하세요. 지금 뉴욕에선 조재길입니다. 이번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유엔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 회의로 열렸습니다. 총회는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열리는데 각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보통 100명 넘는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오는데요. 이번에는 대부분 사전 녹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총회 기간에 맞춰 맨해튼 유엔 본부에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도 역시 경찰은 꽤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 전체 직원은 3만 7천 명 정도인데 대부분이 재택근무 중이고 총회 기간에만 직원들이 잠시 늘었다고 하네요. 유엔 본부 건물은 맨해튼 동쪽 맨 끝에 있는데 이스트 리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리버이지 소금물입니다. 미국 최대 부호였던 록펠러 가문이 땅을 기부해서 유엔 본부가 여기에 이제 들어서게 됐고요. 공식 언어는 영어 외에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이렇게 6개입니다. 가입국이 공식적으로 193개국인데 별도로 옵저버 국가나 단체를 둘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원국은 아니지만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죠. 지금은 로마 교황청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두 곳이 옵저버입니다. 대만이 옵저버라도 자격을 얻고 싶어 했는데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한국하고 북한도 한때 옵저버였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동시에 회원국이 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누가 먼저 연설하느냐가 꽤 중요한 자존심 대결입니다. 먼저 접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교관들이 열심히 해서 미국, 중국하고 같이 첫 번째 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요. 일본은 네 번째 날, 북한은 마지막 날에 연설 순서가 잡혔습니다. 주요 정상들의 이번 유엔 총회 메시지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종전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연설이 방영돼서 논란이 일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분 넘게 이어진 연설을 거의 중국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까지 현장에 와서 연설을 하려고 했다는데 요즘 대선 캠페인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녹화로 대체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중국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코로나 대응을 선도적으로 잘해왔고 전 세계 지원을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정치화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처음 국제 무대에 섰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었는지 일본이 코로나 관련해서 국제 원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로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설했는데요. 역시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힘을 더 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녹화 방송인 만큼 김정은이 직접 연설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작년처럼 김 대사가 했습니다. 또 북한의 몇 안 되는 우방국을 열거하면서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대부분 내전을 겪고 있거나 세계 최빈국들입니다. 유엔 총회는 각국 정상이 모여서 자국 현안 해결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외교력을 총동원하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양자 또는 다자의 회담이 없어서 좀 맥이 빠졌는데요. 내년을 기약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뉴욕에선이었습니다.